저도 출근하기 전에 침대에서 이미 출근해 그렇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출근하기 싫어지는 산만한 것보다.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연구원 송금주. 네, 윤석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심리학자가 하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전번에도 한번 이제 궁금증을 표하긴 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떤 명상을 주로 하는 건가요? 주로 하는 명상법이라 하면은 사실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명상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다양한 전통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힌두교에서는 뭐 요가도 있고 불교에서는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 한의학에서 다루는 기공이나 태극권 같은 다양한 명상법들이 존재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특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명상을 이제 주의 조절이라고 제가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명상적 주의 조절이라고 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개념 조작적인 정의를 해놓고서 그 마음 챙김을 훈련한다, 마음 챙김을 수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마음 챙김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할 수 있겠죠.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위파사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공, 태극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심리학자가 하는 명상이라는 게, 목적은 마음 챙김에 있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는, 꼭 어떤 형식으로 정해질 필요는 없다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명상의 목적이 마음 챙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마음 챙김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의식 상태, 명상하는 동안의 주의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평상시의 주의랑은 다른 상태라고도 볼수 있겠죠.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 과거나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주의를 기울이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판단이나 평가를 내려놓고 삼가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두 번째 특성이고, 마지막으로는 수련, 훈련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서 주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그럼 딱 정의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좀 비판단적으로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주의의 상태이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 상태의 그냥 내 정신 세계, 그냥 평상시의 주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 건가요? 예, 평상시의 주의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 마음 챙김의 세 가지 상태랑은 약간 대비되는, 좀 반대되는 상태라고도 볼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했는데, 평상시의 주의는 그것과 다른,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매우 산란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 그 다른 장소로 끊임없이 이제 산란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첫 번째이고, 그두 번째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판단과 평가의 기저 원인을 따고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자아 중심성에서 기반한다는 게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는 매우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의 주의의 상태를 이제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이제 산만한 마음, 그리고 자아 중심성, 그리고 자동성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저희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랑 조금 결이 다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더 와닿게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의 주의라고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한번 스스로 그 경험을 좀 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산란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탁 떴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 몸은 침대 위에 머물러 있지만 내 마음은 금세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뭐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다면은 뭐 후회라던가 자책, 아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또는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불안이나 뭐 걱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가 잡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은 침대 위에 머물러 있지만 내 마음은 금세 과거나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그 산란한 속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란한 마음이라는 게 약간 집중을 못하는 상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다른 일을 끄집어서 내 마음에 펼쳐놓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집중이 물론 과거에 대한 집중, 미래에 대한 집중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 챙김 핵심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다른 우리를 좀 괴롭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맨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들도 이 산란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이 언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출근하기 전에 침대에서 이미 그렇죠. 출근해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산만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자아중심성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산란한 마음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좀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있는 그 자체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의 원인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나한테 싫은 것인지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사할 때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에는 눈이 자주 가고 젓가락질도 많이 하게 되고 싫어하는 음식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죠. 억지로 먹이면은 먹긴 해도 약간 인상 찌푸리면서 먹게 됩니다. 이런 그 반응,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대한 자동적인 판단이 정말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아중심성이라는 게 제가 내가 이제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자아중심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죠. 자아중심성은 이후 시리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챙김이 자아중심성 자체를 없애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자아중심성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옛날 뭐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 실수 같은 걸 해석할 때도 모든 것을 이제 내 탓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내 탓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게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 지나친 후회, 지나친 자책, 이것이 우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그 위협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지나치게 나와 연관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울과 불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와 엮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그 적당한 수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그 적당이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의 마음은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디폴트라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평상시의 삶만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면은 마음 챙김은 그 평상시와는 다른 반대 극단의 상태를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시소를 균형 잡힌 시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 챙김 훈련을 지나치게 또 집착하게 되면은 반대로 시소를 이제 세우게 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적당히 어떤 중도 또는 중용이라는 이 가치가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자동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성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키워드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산란한 마음이라던가 자아중심성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디폴트 모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침대 위에 있지만 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산란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좀 고삐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도 이제 보이네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조금 마음대로 널뛰는 것. 어떻게 보면 산만한 마음, 자아중심성, 자동성이 비슷한 단어 같긴 한데 조금씩 좀 포인트가 다른 것처럼 또 들려요.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사실 산란한 마음과 자아중심성, 자동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음 상태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가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평상시의 주의라는 게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무언가 내가 원치 않은데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어떤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평상시의 주의를 조금 눌러주는 혹은 없애는 어떤 훈련처럼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이제 마음 챙김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울어진 시소를 균형 잡힌 상태로 맞추기 위한 훈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의 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경험들, 지나치게 산만해진다던가 집중하기 어렵다던가 과도한 우울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던가 이러한 모습들이 평상시의 주의가 가져오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평상시의 주의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마음 챙김은 이 평상시의 주의가 과도한 것, 기울어진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마음 챙김이 좋다고 해서 마음 챙김만 하는 것이냐, 또 그것은 기울어진 반대 극단으로 기울어진 시소로 가는 거겠죠. 그 또한 이제 적응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마음 챙김은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이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눈 얘기들은 이제 심리학에서 어떤 명상을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명상은 주의 조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조절의 상태가 마음 챙김이고 평상시의 주의와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상태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 때는 이 평상시에 주의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가지고서 각각의 특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음 챙김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